제주도 너무 좋다. 어서 오세요. 뭐였죠? 어서 혼자 오세요. 트럭 가엽사. 제주도 좋고. 오, 춤도 잘 추는데? 오, 댄스, 댄스 마신. 농사 가는 거 신나나 봐요? 그냥 준비, 에너지, 고고. 그래서 춤을. 그렇죠. 감귤은 딱 따서 꼭지를 이렇게 한 번 더 따줘야 돼요. 아, 두 번 해보고 싶어. 저도 체험 같은 거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아, 잘하고 있어. 예. 아, 예. 아, 있습니다. 많이 해본 솜씨예요. 너무 잘한다. 아, 네, 많이 해봤어. 이만 그 1년 전, 메이어 레이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lot of experience I have. 많이 해봤어. 그래요. 좀 청년이 많아서 보긴 좋은데 뭐 몇 명? 우리 제주 청년 농부 친구들입니다. 우리 그 기농 기촌 생활 살고 싶습니다. 시니어 주니어. 몇 개월 있다 가실 건가요? 아, 저는 일요일 날 갑니다. 저는 그냥 체험. 아, 그냥. 이런 삶도 있구나. 네. 이제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네, 체험도 잠깐 와서. 아, 좋다. 이런. 아니, 이 친구 누구예요? 이 친구 나 인싸. 인싸 말해. 저 대만 사람이에요. 아, 세계 국제 소문이 크리스예요. 네. Our Taiwanese friend Chris. 하긴 뭐 글로벌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일인 거죠. 야, 멋있다. 재밌겠다. 저렇게 같이 지내면 진짜 재밌겠다. 저도 갈래요. 풍년이 아니라서 못 갈 걸. 중년이라서 이제 갔거든요. 하나 만들어요. 좋아. 중년 좋아. 좋아요. 몇 킬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아마 20킬로. 어? 20킬로. 무겁네요. 이 가녀린 몸으로 저걸 번쩍번쩍 드네. 이게 진짜 힘들던데요. 많다. 아, 맛있겠다 저거. 우리가 아무리 발전돼도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다 따라야지. 그렇죠. 미국에도 귤은 있잖아요. 오렌지 말고도. 오렌지. 오렌지만 있어요? 응. 오렌지만 있나? 그거 원래 많이 사람 필요해요. 아니면 트랙터 아니면 다른 머신 필요해요. 저는 제주 스타일 좋아해요. 제주 스타일. 제주 스타일. 제주도에 그냥 몸이 같이 손과 허리 같이 이렇게 그냥 그거 제주 스타일. 아, 그게 제주 스타일이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개량 생산하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핸드메이드 수제식이잖아요. 나는 근데 저 할머니들 할 땐 진짜 큰 도움이 되겠네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일손도 되지만 또 저기 얘기할 사람 친구들이 생기니까. 바로 판매해요? 네. 저희가 수확만 한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마을 직판장에서 바로 판매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크마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굉장히 한국식인데요? 이렇게 키워도 줘요? 이게 귤춤이에요? 제주의 농구 스타일 춤을. 전부 추고 싶어. 자, 자. 비슷해요. 농부 생활. 되게 줄이고 있네요, 진짜.
몇 킬로 나갔어요? 나? 같이 아마 한 박스? 안녕하세요. 20킬로? 아마 40박스? 그래서 800킬로? 아마 좀 파이팅! 제주도에서 직판장에서 한 3등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판매량이. 아, 진짜요? 네. 이야. 어마어마하네. 예, 그러니까 젊은 에너지가 저렇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정민아. 어, 정민 안녕. 어. 이모 안녕해야지. 아, 저분 이사장님이세요? 저 이사님. 아, 이사님. 이사. 이거 다 먹어야지 그러면. 해 먹어야 돼. 우리 파는 해야 돼. 네. 아, 파이가 매운 거 좋아한다 그래서 닭볶음탕 준비했어요. 제가 잘 못 떴는데 맛있게 먹어주면 고맙겠네. 아,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추자. 막걸리도 먹어요? 파전에 막걸리다. 이게 꿈치 보여주겠습니다. 많이 먹어. 다음에 많이 해줄게. 딜리셔스. 저런 음식들이 다 입에 맞아요? 네. 진짜 고맙습니다. 야. 누나가 준 거. 나 스파이시? 맛있어. 괜찮아. 맛있겠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많이 먹어봐. 다 먹어. 진짜 동생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카 같은 느낌. 근데 나이 차이가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좀 조카 같고 그리고 챙겨주고 싶고 좀 뭔가 있으면 자주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같이 다니면 저한테도 되게 좋은 영향이 많이 끼쳐지고. 아니, 나도 잠깐 봤지만 뭔가 잘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야. 순순한 게 느껴요. 제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농촌에서 짐 싸고 바로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되게 걱정과 생각들이 많았어요. 진짜 저 하나 믿고 사실은 이 한국에 와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이 농촌에서. 오. 아, 미국에서 만난 친구가. 아, 게스트하우스에 왔는데 이제 만난 거구나. 엄청 큰 결심하셨네요. When I went to my U.S. university, one of my first friends I met there was Korean. That communication barrier, you kind of put in more effort and you can build a stronger relationship. Then I came to Korea and studied in Daegu and met, you know, Isanim and just kind of everything built up. So, yeah, I think just from that initial, you know, good relation, so that's another reason why I wanted to help other people in Jeju because I know that if you have a really good interaction with even just one person, it can change your whole life. 저는 성공을 위해 제주 생활을 위하여. 무슨 왜 괜찮아서 성공하고 있지 뭘. 그래도 이제 앞으로 더 같이. 우리가? 우리 밭이자 여기가. 제청농가? 제청농팜. 제청농팜. 얼마 전에 그 마을 어르신께서 저희들한테 이 밭을 임대해 주셨거든요. 야, 여긴 잡초밭인데요? 잡초밭이네요. 진짜 마음에 확 놓으신데. 잡초는 하여튼 갈아서 저희가 여기 브로콜리 심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거 스팸이야. 좀 관리를 안 하셨고 이게 지금 힘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밑을 보고 이제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같이 와서요. 한번 밭 갈아엎고 여기다 콜라비 이제 심어가지고 저희 한번 또 농사 지어보려고 콜리랑 같이 할 거예요. 저기 밭 갈아엎는다고 저게 될까요? 그냥 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미국에 농사했어. 아, 미국에 아버님이 집안이 농사 집안이니까. 저만의 experience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마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우리보다 더 잘할 거예요. 티처, 티처. 오케이, 오케이. I believe in you. 걱정되는데 꽤 넓은데 이걸로 되겠어요? 허리가 나만 아겠어요. 괜찮아요. 뭐 사기 당하는 거 아니죠? 저도 약간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느낌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그 진짜 애기 밭 진짜 우리 그냥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또 앞으로 준비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지금 수준인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3년 정도 계속 농산일을 경험하면서 많이 실력을 키웠는데요. 저희 이번 저런 300평 밭이 작을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 첫 시작으로 저희의 실력을 최대한 뽐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돼.
뭐 하고 있어요? 비닐로가 이렇게 마늘로 아, 마늘 눌러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딱 이렇게 누르고 힘드니까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서 이거 한번 심어놓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비닐을 깔고 뚫어주는 작업이에요. 저건 역시 무릎 허리 엄청 무릎 허리가 야 네, 대단하다. 선생님 일당도 싸놓은 안 돕비랑 허리도 못해요. 그냥 니들 오랑 형 그냥 돌아. 니네들 오랑 형 도와 돌아. 할머니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못 알아들어요. 이거 좀 대왕 놔두면 손내워서 이거 어느 때 써먹을지도 모르니까 사람은 항상 대왕 놔둬야 하는 거. 이게 한국사람이 들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밥들이 있어서. 농사 공부도 쉬워요. 농사 공부도 쉬워요. 제주 서투리 진짜 어려워요. 그냥 연습 필요해요. 그냥. 맞아요. 네. 아이고 잘 엠신게. 하리 양 잘 엠신게. 오늘 처음 해도. 네. 아이고 칭찬 받는 거죠? 아이고, 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요망지 듣고 일도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저 손 돌림 봐라.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할리, 제주도에서 농사하고 싶어? 네. 여기 정착할 거야? 네네. 그러면 이거 너무 열심히 많이 배워야 돼. 아. 그리고 이거 자주 다녀야 돼. 네. 여기 정착해서 살려면. 네. 마늘 뽑을 때도 와서 하고, 짜증나고. 네. 해줘야 돼. 네. 네. 어르신들 진짜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분들 농사법 저렇게 배우는 것도 큰 교육이에요. 와, 손놀림이 장난 아니에요. 와, 대단하다. 아그 들어봐. 네. 아이고 잘 나왔네. 사투리 진짜 어려워요. You know, it's very hard communication. So it kind of adds that extra level of having to put in that much more effort to be successful and to be helpful and to understand what they need.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부지런하다. 또 뭘 이렇게 또 공부하고 있어요? SNS. 페이스북에 이렇게 일기 써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여기에 글로벌 빌리지 제주 페이지 제주도에 일하고 싶으면 그 생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봐봐. 그래서 미국에서 온 친구, 아프리카 친구, 프랑스 친구, 다른 유럽 친구 많이 오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봐요? 네, 그래서 매일에 메시지 받고 관심이 많네요. 제주도가 좀 세계인들한테 관심의 대상이긴 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엄마, 근데 홀리는 뭐라고 당겼어? 전, 네. 넘버 원 팬, 엄마. 열만. Nice and fresh. I picked them myself. You gotta work your pop and really like Donnie. 아니 근데 조심 말씀 즐겨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We know that from farming. Yeah. Farmers nowadays is kind of tough in this country. Yeah, there's not enough economic support for them or anything. No. Finances. And people keep bashing them and. That's the hard part. Well, it's kind of the same here. In Jeju, not so much, but in Korea, too. So that's why you really don't find a lot of people coming to the local rural areas. So. Yeah, but gotta help them out, right? Wow. Wow. You know, our family was kind of based around farming. Yeah, I think it definitely influenced kind of what path I chose. And so I think one of the reasons why I still want to continue doing farming is I kind of just enjoy that ability to help others and have that feeling of kind of pride. How are you feeling, Dad? Pretty good? Feeling okay? Yeah, getting better. Getting better? It knocked me down a little bit, but I'm picking back up. Oh, that's good. Sleep well, love you so yeah. much, Miss. Love you too. Bye-bye. cancer. 아, 신장도 아프세요? 아, you know, I want to spend more time with my father as his health is deteriorating.
But his advice to me has always been to not worry about him and just focus on my own life. You know, still take care of myself and develop my own legacy and memories. 사람처럼 생각해. 오 위험해. 아니 괜찮아. Safe. Meditation zone. Just trying to see how I've grown. See what I still want to do. And try and figure out how I can do that while I'm here in Jeju. 고민 아니면 스트레스 있으면 더 힘들어. 이렇게 우리 마음이 바쁘다. 하지만 괜찮아. 그냥 천천히 우리 멤버들이랑 얘기하고 놀고 그냥 파이팅 이렇게. 아, 귀엽다. 진짜 귀여워. 그때 되게 여성스러워. 그러니까 머리 길어 보니까 여성스러워. 제주도 소년이 됐죠. 아버지 마음의 심장표가 근데 솔직한 마음에 이럴수록 부모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멀리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같이 있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 맨날 나한테 말해서 야, 네 개인 길 만들어요. 이렇게 더 좋아요. 약간 한국과 외국인에 대한 그게 개념 차이가 효도라는 것이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외국에서. 근데 요즘에 한국도 많이 바뀌어서 그냥 자식들한테도 기대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그게 더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시는데 아니, 아버님은 뭐 좀 많이 나아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괜찮아 하신 거예요? 그냥 그죠. 괜찮아요. 이렇게 걱정 안 하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저희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 가치관이란 게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꿋꿋하게 혼자 잘 지내는 거를 일부러 더 보여드리는 그런 맞습니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밭이야, 여기가. 그때 그 바단이었어요? 제청동 그 300평. 잡초로 가득한. 네. 제주제 뿌리는구나, 오늘. 저 장갑 세팅해놨습니다.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빨리 봅자. 지금 위장이 바로 오시면 바로 해야 돼. 한 컨테이너씩 빨리 봅자. 이제 심폐소생술. 자, 과연 저게 가능할지 봅시다. 잡초를 다 없애야 되니까. With die. With killer. With killer. I will kill. oh, 어떡하지? 희망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집이나 지어야 돼요? 여기는 집중이 좋죠, 뭐. 네. 또 높여가지고. 땅값 비싸요, 여기. 그렇죠. 근데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저 안 되면은 자기네가 자빠지는 거니까. 네. 우리 청년들에게 좀 희망을 주세요. 완전 츤데레. 현실적인 츤데레. 아, 농사 이렇게 힘드는구나 해서 더 배우는 거니까. 맞아. 아직도 애기. 베이비. 응? Growing 필요해요. 일로 와봐. 이렇게 어깨 메고. 자, 뭐 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큰 저 항상 저러고 놉니다, 농사할 때. 마스크 끼고 해야 돼. 그렇죠, 원래 끼고 해야 되죠. 필요 있어. 해요, 마스크. 어땠어요? 이거 밥도 못 쓴다던데. 괜찮아요. 아직도
그냥 시작하고 있어요. 챌린지. 챌린지. 인생은 도전이다. 맞아. My life is challenge. She's a challenge. Every day. 아는 단어 몇 가지를 돌려막기를 하는데. 이곳? 그 뭐예요? 높은 꿈. 아, 높은 꿈? 농사 짓는 게 높은 꿈이에요? 지금 되는 거지 뭐. 지금은 그냥. 아니에요. 내가 높은 꿈이 있어, 우리 하리 씨는. 감귤 따는 거. 감귤 농사 짓는 거. 위에 농사. 위에 농사. 이야. 와. 그 바다 아니야? 밭? 그 밭이. 네, 그 밭이에요? 진짜요? 네. 대박. 레벨업, 레벨업. 우와, 대박이다. 오, 레벨업 했어요. 심지어 씨를 뿌려? 이제. 척추 어머니 죽었어요. 그래서 좋네. 그리고 원래 또 잘 보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참외를 키웠었네. Looks better this time. 무릎까지 올라왔었는데 다 죽었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됐어요? 일주일 10일 정도. 야. 우와. 여기 맞네. 이장님 말씀이 맞긴 말이에요. 진짜 진짜 커요. 미국에 진짜 커요. Very big farm. 그럼 몇 평이 나는데? 다 친구들 만날 예정. 평 뭐예요? 에이커. 에이커 알아? 에이커? 아, 그치. 단위가 우리랑 다른데요? 에이커에 대한 개념이 없지. 없어. 225 에이커. 얼마나 되는 거예요? 27만 평? 네. 27만 평? 계산 못한 거 아니에요? 설마? 이게 계산 실수한 건 아니고? 네,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300평. 어, 그래. 27만 평? 어. 뭐야 이거? 문호입니다. 문호입니다. 바로 꼬리 내린다. 그래서 여기 어, 괜찮아요. 이거 300평은 300평. 27만 여기 시금치 심기로 했어요. 네. 아, 시금치 씨앗이 저렇게 생겼구나. 없어요? 나무. 이게 뭐예요? 무슨 마지막? 없어. 최고 마지막은. 해줄 뿌려야 되는데. 네. 백미 나무예요. 홍순정자 저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요. 이게 거의 다 하우스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노지 재배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황두루 파이팅! 이름은 리영. 왜냐하면 리하리 그리고 영 아니면 공. 그래서 공 진짜 시작 맞지? 그리고 영어로 영 그럼 영 유스 청년. 그래서 청년 농부, 그래서 영, 그리고 영 시작, 하리, 리영. 아, 우리 의미 좋다. 리영 씨. 네. 쑥쑥 커라, 부디. 애기 나무라 4, 5년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도리영. 도리영? 도리영. 도리영. 발을 위로, 알아서. 도리영! 화이팅! 잘 됐다. 잘 됐다. 성공했죠. KBS, KBS, KBS.